코로나19 기간 기초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최근 영교시 아침 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교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정부도 예산 지원을 늘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될지도 기대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이 학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른 아침 전교생들이 참여하는 영교시 운동 시간입니다. 아침 체인지는 일주일에 하루, 최소 20분이라도 아침 운동을 실시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침 체인지 운동을 하면서 줄넘기를 하니까 체력이 좀 더 올라간 것 같고. 반별 줄넘기는 기본이고 한쪽에서는 축구와 티볼, 농구, 탁구까지 펼쳐집니다. 아침에 친구들을 만나고 교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되니까.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갇혀 있던 학생들은 친구들과 뛰고 움직이며 신체 리듬을 끌어올립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과 연계해 부족한 부분은 점심 체인지, 저녁 체인지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축구, 농구, 티볼,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점심 체인지와 저녁 체인지를 통해 기량을 더 닦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4%였던 저체력 학생 비율은 코로나19 기간 크게 늘었고 지난 2021년에는 12.5%, 지난해에는 12.6%까지 늘어났습니다. 고학년일수록 체력 저하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체력 향상은 물론이고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구를 개방해서 점심 체인지라고 해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돈독해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아침 체인지 참여 학교는 예상치인 50여 곳에서 5배를 웃도는 학교 274곳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예산 5억 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참여 학교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 35억이 배당이 되었고 이 예산으로 학교에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 간식까지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350교까지 저희가 목표로. 학교 현장이 점차 끼어있는 교실로 변화하면서 아침 체인지는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